안녕하세요, 아이디플레이신입니다. 오늘은 뭐 별건 아니고요. 제가 한 달 전쯤에 구매한 제품인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 대비 성능비가 되게 뛰어나고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만해서 가져왔어요. 요거는 한 달 전쯤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가 불밝히는 스탠드라고 해서 가격대가 3만원대인 거예요. 스탠드가 3만원대면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. 일단 간단하게 스펙부터 보시고요. 외관부터 살펴보면 일단은 첫 번째 보자마자 신기한 건 이게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하네 싶었고, 자 이렇게 세우면 바닥부터 길이가 대략 70cm 정도가 돼요. 이 동그란 부분은 대략 19cm 정도가 되네요. 케이블 길이는 재보니까 대략 1.8m 정도. 아답터 스펙은 100V부터 240V이기 때문에 얘가 프리볼트라 기본적으로 돼지코를 제공 안 해주기 때문에 돼지코를 따로 사서 끼우셔야 돼요. 디자인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내가 원하는 각도까지 그냥 이 부분이 그냥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어서 마치 자바라 거치대처럼 이게 내가 정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길 수도 있고,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한번 트위스트로 한번 반대쪽으로 이렇게 꼬을 수도 있고요.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고정시키면 고정돼 있어요. 각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. 그리고 하나 더 신기했던 건 일단 제가 이걸 220V에 껴볼게요. 여기 연결 뒷부분에 구멍에 연결해줘요.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 스펙상으로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제 중고거니까 넘어가고요. 불을 끄고 얘를 켜보면 이런 느낌으로 얘가 켜져요. 켜지는데 신기한 건 보통의 스탠드 같은 경우는 그 이 부분이 불만 들어와요. 이 부분 이외에 여기 이 뒷부분에도 이쪽에 보시면 이게 터치 버튼이거든요. 터치를 눌러주면은 이 뒤에도 불이 들어와요. 이 부분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도 불이 있어요. 이쪽 부분도 밝힐 수가 있고 이 뒤에도 밝힐 수가 있어요. 이쪽 부분 남기고 이 뒤에 부분도 터치 버튼을 통해서 끌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이 뒷부분만 이렇게 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물론 이 상태에서 앞에 부분까지 키는 것까지 가능하고요. 관제로 움직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만들 수 있고요. 그리고 버튼을 살펴보면은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전원 버튼,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뒤에 등 버튼, 그 다음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게 조명의 밝기 버튼이에요. 이렇게 단계별로 밝아집니다. 그래서 이 단계별로 밝아지는 거는 여기 뒤에 있는 불빛이랑 여기 위에 있는 불빛이랑 동시에 밝아져요. 그리고 맨 오른쪽은 이 아이케어 버튼이라는데 이 아이케어 버튼은 솔직히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지 멋대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반복을 하는데 아마 이게 뭐 센서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주위 상황에 맞게 밝기를 조절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은 거의 쓰진 않아요. 그리고도 한 가지 놀라웠던 게 이쪽이 제품 뒷면을 보면은 자, 요 마크는 다들 익숙하죠? 와이파이 마크잖아요. 얘가 가격이 3만원대 샀는데 무려 와이파이 컨트롤이 가능해요. 세상에. 그냥 이걸로만 터치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만원을 넘지 않은 스탠드에서 이쪽과 위쪽에 라이트가 두 개 달려가지고 방안 전체를 밝히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얘가 와이파이 기능까지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미지아라고 검색을 해요. 여기 미홈이 있거든요. 저는 미리 깔아놨으니까 일단 열기를 눌러요. 대신에 중요한 거는 얘 같은 경우는 5기가를 지원 못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꼭 2.4기가헤르츠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어플을 실행시켜야 돼요. 기기 추가, 조명기기, 필립스 스마트 램프. 혹시나 얘가 다른 와이파이랑 연결돼가지고 얘랑 처음 연결하는 게 아니면은 이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눌러가지고 초기화시킬 수 있어요. 5초 이상 누르면 초기화된다 이런 뜻이고, 초기화 다 됐던 상태에서 작업 확인된 다음 누르면 다음 이렇게 연결이 돼요. 지금 사용하십시오 누르면 전원 버튼으로 킬 수 있고, 얘는 버튼으로만 컨트롤하면 1, 2, 3, 4 4단계로 빛 조절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 어플에서는 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빛 조절할 수 있어요. 4단계가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세밀하게 컨트롤이 다 가능해요. 물론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중국어 한국어랑 중국어가 한 반반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이질감이 들긴 한데, 그래도 버튼이 워낙 직관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. 뭐 이건 전원 버튼이고,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케어 버튼인데 이거는 뭐 저 뭘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건 시간 타이머. 여기 오른쪽 위에 이 땡땡땡 마크 있잖아요. 이 땡땡땡 마크를 누른 다음에 세 번째 거?
얘가 혹시나 오류가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안 좋을 때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가능해요. 와이파이 연결해서. 와, 어떻게 이런 기능이 3만원대 나올 수 있을지 전 이해가 안 가요. 와이파이로 한 번만 연결이 됐으면은 와이파이를 끄고, 와이파이가 아니라 LTE잖아요? LTE인데도 얘는 처음에 한 번만 연결해놓으면은 집 안에 있는 공유기랑 계속 연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도 지금 LTE 연결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전원을 켜고 끄고가 돼요. 집에 있지 않아도 밖에서 켜고 끄고가 다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책상 위에 이렇게 스탠드를 두고 이 스마트폰 어플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도 켜고 끄고가 다 되고요. 책상 위에 켜놓고서 이렇게 있다가 번거롭게 책상까지 가가지고 또 저 스탠드 끄고 이거 안 해도 되고 어플로 그냥 켜고 끄고가 이렇게 쉽게 됩니다. 대신 한 가지 단점까지 단점을 꼽자면 미홈 어플에서 켜고 끄는 것만 되고 얘를 따로 각각 조절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터치 컨트롤러는 얘만 끄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다 끄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 가능한데 어플로는 둘 다 켜고 끄는 것밖에 안 돼요. 자, 이제까지 필립스와 샤오미가 콜라보한 2세대 LED 스탠드 조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어떻게 4만원이 안 넘는 가격에 이쪽 조명, 이쪽 조명, 터치 컨트롤, 어플 컨트롤, 와이파이 이게 다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. 남긴 남나 이렇게 만들면? 아무튼 스탠드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